아, 저희도 오늘 그 스페더레를 부르기 전 영상이라 중간에 이런 이 갑자기 영상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는데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혹시 눈물 흘리실 건가요? 어, 형호 씨는 그렇다 쳐도 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저희 눈물이 막 나왔습니다. 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안 울었어요. 형호 씨는 웃더라고요. 저는 좋았어요. 아, 웃음이었군요. 웃음이었습니다. 한번 웃음. 전 이제 진짜 그만 웃고 싶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찌질해요. 전 진짜 그만 웃고 싶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늘 이런 감동적인 음악에는 벌스 혹은 엔딩에만 맞게 되네요. 미치겠어 진짜. 뭔 하나 하는데 아니, 일단 이런 영상이 나오는 줄도 정말 저희도 아예 몰랐고, 뭔가 너무 폭풍처럼 이 스케줄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 뭔가 약간 그 앨범은 냈는데 뭔가 약간 허한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뭔가 그, 뭔가 그 저희가 한 설 이후부터 진짜 거의 하루도 안 쉬고, 매일매일 작업실에 있으면서 정말 밤새워가면서 뭐 다음날 데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끼리 계속 밤새 음악하고 계속 얘기하고 막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딱 그 앨범이 나오니까 약간 그때부터는 약간 뭐 어느 정신으로 스케줄을 막 하고 이런 건지 약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오늘 사실 공연 전까지도 분명히 저희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막 뭔가를 고민하고 계속 수정하고 뭔가를 연습하고 하는데 그 느낌이 좀 이상했는데 방금 거기서 이 모든 열쇠가 다 풀린 것 같아요. 이 스페어 분들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환호한 이 여러분들의 응원과 이 방금 전에 나왔던 이 우리의 스토리들을 보니까 아 우리가 정말 음악을 정말 덕분에 할 수 있구나, 정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왈칵했고 과거 영상 보니까 군데군데 공연장이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오늘 제 친구들 도와줄 것 같아요. 정말 다들 네. 너무 고생 많았고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특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씨 친구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수술 보였어. 네, 오늘 또 굉장히 또 소중한 분들이 또 오셨잖아요. 네. 네, 또 방송 착각했습니다. 오늘 또 저희를 오셨어요. 이렇게 또 사실 정말 모든 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열린음악회 작가님들, 이은영복 작가님과 PD님, 그리고 이제 많은 작가님과 PD님 감사합니다. 더 많이 오셨는데 혹시 저를 뭔가 스포가 될 수도 있어서.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네. 뭐 별거 아닙니다. 네. 맞아요. 네. 오늘 와주신 모든 많은 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그러면 각자 네. 또 그 시간 좀 가져볼까요? 네. 그 시간. 네. 네. 와 제가 눈물이 나네요. 네.
저희의 옛날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게끔 뭔가 해주시면서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들어왔나 그래서 뭔가 훅 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성격상 친구들을 막 만나러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있는데 괜히 외롭다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인데 사실 멤버들 만나고 나서는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이 5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친구들 만나러 안 다니지만 필요가 없어요. 혹시 멤버들 혹시 친구분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 오늘 왔습니다. 정말 좋은 의미로 저는 저희 멤버들만 있으면 앞으로도 평생 그냥 친구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형들이 저희 좀 든든한 좀 기댈 수 있는 아주 덕 혹은 등대가 되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 5년 동안 형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느끼게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서 한 번 더 형들께 5년 동안 정말 큰 사랑과 동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식사가 많은데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형들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5년 동안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면 또 여기 스펠님들 덕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라는 의미로 앞으로도 열심히 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전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 잃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몇 명 안 남았더라고요. 하지만 400명 같은, 아니 300명 같은 3명을 만나서 뭐 보고 싶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못 드린 말이 있어요. 그 저희 뭐 사원소고 뭐 하지만 이 세계수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마침 영상이 잘 나오더라. 그 투표 여러분들의 투표로 세계수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5년이 흘러서 지금 이 체육관에 거리두기 없이 가득 메우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부 때는 우리가 5년 동안 많이 정말 열심히 뛰고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영상을 보고 생각 바뀌었어요.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키워주셨구나. 우리를 정말 성실히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키워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반성합니다. 저희가 성장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키워주신 것 같습니다. 2월부터 거의 뭐 그저부터 사실 이제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일 중독, 음악 중독. 근데 재밌습니다. 덕분에 재밌습니다. 저희가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울었는데 뭔가 진짜 저는 멤버들 덕분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덕분에도 제 한계를 계속 매번 뚫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정말 그래서 더 할 수 있을까 할 때 더 해가지고 멤버들과 함께 지금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데
제가 너무 울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머리가 멍해졌어요. 무슨 말을 분명히 준비를 했었는데 머리가 멍해졌는데 아까 그 저희 어제 유스케 했던 그 영상들 댓글들 하나씩 다 모니터링 해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유튜브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아마 여기 댓글 중에 한 명은 내 와이프일 것이다. 오늘 포토도 간다고 했는데 내가 모르는 줄 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곡 있으니까 봐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같이 가고 싶으셨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못 돼서 같이 못 오셨다고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오늘 분명히 오늘 이렇게 원래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아 정말 그 사실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다 해도 많은 분들이 공연장에 가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조심스러움을 뚫고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포레스텔라 5년 동안 그랬듯이 앞으로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그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너무너무